꽤 무겁네. 어? 무겁고 공간도. 무겁고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다를 장거리로 옮길 때 사용하는 우리라고 합니다. 이동식 우리. 어떻게요? 단거리용이라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무게도 발달합니다. 자, 이게 단거리용이라는데 어떤 기분인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보는 판다 PD. 되게 작은데요?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운신의 폭이. 판다가 이런 기분이야. 와, 열어주세요. 들어서 옮겨보지. 됐어. 무거워. 야. 내부가 좁긴 좁네요. 안에서도 볼 수 없고 밖에서도 볼 수 없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모든 입구를 막은 그런 야생 방사용 오리라고 합니다. 판다를 야생에 방사할 때 적응하기 좋도록 만든 오리라고 하는데요. 야, 판다는 끝까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판다에게 먹일 간식 준비로 사육사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오오또를 오오또 담근 사과 가지고 먹이를 주러 가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선방의 판다들에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토를 손에 쥐고 조금씩 베어 먹는 모습이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참 알뜰히도 먹습니다. 대나무가 주식인 판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 바로 이 오오토를 간식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일명 판다 케이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판다들이 좋아한다는 오오토입니다. 큰 통에 잔뜩 담겨 있는 오오토를 이런가 싣고 가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오토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야한 기지의 그 오오토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은 오오토를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인데요. 这个是粉碎后的玉米，这一个是我们给它做的那个营养强化剂。 먼저 강화제에 옥수수 가루를 교반기에 부어주는데, 이어 계란을 넣어줍니다. 个数的话，因为它有比较大的，有比较小的，我们一般就是差不多两到三排的样子。这个做一次的话是几只熊猫的量？我们做一次的话，基本上就能满足我们这边。
정말 많은 양의 계란을 넣어주는데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참 복잡합니다. 재료를 잘 혼합해주고요. 재료가 혼합되면 적당한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반죽 상태의 오오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반죽 상태의 오오토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성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뒤를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만든 오오토입니다. 어떤 판다가 먹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오오토 반죽에 글씨를 새겨보는 판다 PD. 판다 국장. 판다입니다.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진 반죽을 커다란 찜기에 넣고 찌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고소한 향기가 나는 것 같죠? 드디어 오오토가 완성됐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오오토가 지금 막 다 구워졌습니다. 이야, 팬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판다라고 쓰여진 글씨가 보이시나요? 这个的话是人可以吃的，它。 这些东西都是我们常用的一些食材，所以做出来的话，我们人也可以食用。但是的话，就是因为它用的是一些粗粮，所以说它的口感会比较粗糙一些。吃的话，就像是我们吃粗粮饼干这些的口感是差不多的。 아주 막 따끈따끈하고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판다 PD 오토를 시식해 보는데요. 잡곡빵 같은 어떤 그런 맛이 나는데, 어우, 사람이 먹어도 훌륭한데요. 这个可能就是我们那个科研人员他们那种对这个熊猫信息的掌握比较准确一点，然后他们做出来的口味他也很喜欢。 好吃吗？ 很好吃。 原来吃的是冷的，这热的更好吃。